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애쓰는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과 의료진에게 자비의 생수가 전달됐습니다. 조계종이 대구 경북 지역에 종단 생수인 감로수 20만 병과 특별 성금을 전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TBS 불교방송이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 취약계층과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한 TV 특별모금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이른바 가짜뉴스가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지는 자극적인 콘텐츠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특히 여행, 전시와 같은 서민경제가 매출 감소를 넘어 빈사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고용 문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BS가 만난 사람 순서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성금을 고시한 태국 이주민 불자회 박록란 신하가림 회장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애쓰는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과 의료진에게 자비의 생수가 전달됐습니다. 조계종이 대구 경북 지역에 종단 생수인 감로수 20만 병과 특별 성금을 전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첫 소식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조계종 생수인 감로수가 청주 공장에서 만들어지자 곧바로 트럭에 실립니다. 이렇게 실린 감로수 20만 병이 2시간여 거리에 있는 대구 스타디움으로 향했습니다. 온몸을 감싸는 방호복을 입고 하루 종일 씨름하며 피로와 탈수에 시달리는 대구 지역 코로나19 의료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하루빨리 이 감로수 드시고 다 코로나19를 다 물리쳐서 하루빨리 대구 시민들이 힘을 내서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기원하고 또 평소에 대구는 워낙 위대한 도시이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은 위대한 시민이라 생각을 합니다. 조계종은 1억 3천만 원 상당의 감로수를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각각 10만 병씩 지원했습니다. 종정스님과 동화사가 대구시의 지정기탁금 1억 원과 쌀 300포를 종단 차원에서 경북도에 성금 1억 원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성금은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마스크와 방호복 등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대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대구 시민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이게 각 병원과 의료진, 공무원들 이분들이 너무나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뜻깊게 쓰여질 겁니다.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사태로 위기에 처한 대구 경북을 향해 불교계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BBS 불교방송과 함께 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특별 모금을 진행했고 많은 불자들이 정성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불교계의 자비행에 지역민들도 위로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이렇게 많은 생수와 쌀 그리고 큰 성금을 가지고 응원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응원 덕분으로 우리가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이 감사함을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잘 회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조계종에서 뭐 큰 성금과 생수 10만 병을 지원해 줬는데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 스님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코로나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종 스님들께 또 조계종 신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코로나19가 덮친 대구 경북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불교계와 전국에서 보내온 온정을 양분으로 이번 사태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싹 틔우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스님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찰 재정에 기여하기 위해 소임비를 직책에 따라 자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등 3원장 스님들은 교역직 소임비 전액을 3개월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계종 국회격인 중앙종회 의장 범해 스님과 종단 사법기관을 대표하는 호계원장 무상 스님도 3원장 스님들과 함께 급여 반납에 동참했습니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과 기획실장 3회 스님 등 중앙 종무기관 부실장 스님들은 소임비 가운데 50%를, 국장 스님들은 30%를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며 자진 반납합니다. 조계종 5교구 본사 법주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성금 1천만 원을 충북도에 기탁했습니다.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은 어제 충북도를 방문해 이시종 지사에게 성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정도 스님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작은 성금이지만 코로나19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PBS 불교방송이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 취약계층과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한 TV 특별 모금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을 돕기 위한 불자와 시민들의 동참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병고에 시달리는 환자, 현장에서 밤낮으로 애쓰는 의료진들,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까지. 불교계는 이들을 살피고 돕기 위한 보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진정한 자비와 상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비상대응본부를 꾸린 조계종은 모금 캠페인과 함께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종단생수인 감로수 20만 병과 특별성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PBS 불교방송도 자비 나눔 대열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조계종의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 지난 10일 BBS 라디오 8시간 특별 생방송을 진행한 데 이어 BBS TV도 특집방송 아름다운 보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특집방송에는 조계종 총무부장이자 감염병 비상대응본부 본부장을 맡은 금곡 스님이 출연해 불자들의 관심과 성원이 위기 극복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분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저희들이 부족한 방호복이든지 마스크든지 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 경제적으로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십시일반 이렇게 성금에 동참해 주시면 이 어려움은 빨리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자와 시민들의 정성이 담긴 성금은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지역의 취약계층과 의료진을 돕는 데 쓰이는 가운데 특집 방송을 통한 모금 동참 열기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 스님이 출연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불안을 덜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자비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좋은 마음 가지고 일체 유심조 배려하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불자들의 마음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강윤성 동국대학교 의료원 교수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의 현 상황을 전하고 코로나19 예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감염병을 옮기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철저한 손 씻기가 가장 첫 번째 예방법입니다. 코로나19 극복 발언 BBS TV 특집 방송 아름다운 보시는 어제 첫 방송에 이어 오늘 저녁 6시 30분, 내일 오후 1시 10분, 모레 오전 11시 40분에 잇따라 방송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코로나19 조기종식을 발언하며 대구 경북 지역에 온정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대관음사는 대구 남구청을 찾아 조재구 남구청장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물품 1,200여만 원어치를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필터 교체가 가능한 순면 마스크 2,000장과 손소독제 2,000개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마음고생하실 우리 대구 시민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보시했습니다. 코로나19 우리 빨리 종료되길 우리가 부처님 전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 화이팅입니다. 대관음사는 지난달 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곧바로 계획된 모든 불교대학 수업과 대중법회를 중단하는 등 확산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불교계 비영리 시민단체인 울산불교환경연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성금을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전달했습니다.
울산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스님은 동국대 경주병원 코로나19 비상상황 지원실에서 코로나19 성금 1,100만 원을 이동석 병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울산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해 백년사와 정토사, 여여선원 등 울산 지역 녹색사찰 스님과 회원들이 모금한 것으로 전달식에는 울산 불교환경연대 능행스님과 혜진스님, 동국대 경주병원 지도법사 무구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동석 동국대 경주병원장은 동국대 경주병원은 경북 유일의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으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후원금은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잘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이른바 가짜뉴스가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지는 자극적인 콘텐츠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우한에 갇혀 있다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의사들마저 도망가고 있다고 소리칩니다. 의사들마저 지금 중국 우한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떠나고 도망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독자 17만 명이 넘는 유튜버는 정부가 선정한 마스크 유통업체와 정치권이 연결돼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김정숙 선회원이 숙명여고 출신 숙명회 지호영 조선의 회장이 숙명문화재단 이사장이고 1년 영업이익이 300억도 안 됐던 회사가 지금 문재인이 독점하다시피 몰아줘가지고 하루에 순이익만 10억이 넘어간다는데 예? 모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를 소재로 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와 가짜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조회수에 따라 수익을 낼 수 있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반응을 살피는 거짓 몰래카메라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음식점이랄지 어떤 가게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전파를 하게 되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짜뉴스를 SNS에서 퍼나른다랄지 아니면 유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범죄에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허위 사실과 가짜뉴스 유포 등 방역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역시 악의적 의도를 갖고 조직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구속수사까지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하는 이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대응 방침도 나왔지만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검찰청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조계종 핵심 종착 사업인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사칭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백만원력 결집불사위원회는 백만원력 결집불사 동참 안내라는 제목으로 링크가 포함된 홍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다며 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어떤 문자 메시지도 보낸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백만원력위원회는 동참 문의 링크 주소를 누르면 자동으로 재테크 관련 홍보 사이트에 연결된다며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들로 인해 자칫 흔들리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며 특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특히 여행, 전시 등의 서민 경제가 매출 감소를 넘어 빈사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고용 문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현구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여행사 사무실. 직원 10명을 둔 업체, 출근자는 2명뿐입니다. 나라 안팎을 덮친 코로나19의 직격탄에 이 여행사 다른 직원들은 휴직 상태입니다. 불교 성지 순례를 비롯해 다양한 해외여행을 진행해온 이 중견 여행사는 한 달 이상 일감이 하나도 없는 최악의 경영난을 맞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서 휴직자 급여도 70%를 채워주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가장 많이 드는 게 이제 인건비 분야니까 뭐 6개월이 지나서도 계속되면은 그때는 뭐 인원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첫 번째고요. 정부에 조금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고용 유지 지원금이 몇 개월이라도 더 나와서 직원들의 고용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이 여행사처럼 3월 들어 산업계의 고용 조정은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어제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업 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모두 12,183곳, 이 가운데 여행사만 1,941곳에 달합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셈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최악의 고용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조사 3월달 조사 대상 주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월달 이후에는 조금 더 영향들이 좀 각 산업별로도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고 직접적이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 중인 11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서민 경제의 매출 감소와 고용 불안 해소에 집중돼야 한다고 관련 업계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생계 주기가 한 달이라면 정말로 3개월치의 최저임금제도 수준인 한 달 189만 원 정도를 3개월에서 약 550만 원씩 차라리 지원해 줬으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추계 예산에서 정말 국가에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준전시 상태가 아닙니까? 이럴 때 국가의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서민 경제 현장에서는 코로나19보다 매출 제로가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고용시장의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창원 불모산 성주사가 백미 20kg들이 100포를 창원시에 기탁했습니다. 창원 성주사 주지 법안스님은 창원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도드리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허성모 창원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성주사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백미는 지역 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한 불교계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팔공산 불영사는 대구 동구청을 찾아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백미 800kg을 전달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 하심에 공양미를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불영사에서 코로나19를 빨리 이번 사태가 종식되기를 특별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에 전달된 쌀은 불영사에서 진행하는 코로나19 조기 종식 특별 기도 기간 신도들의 십시일반 정성을 모은 것입니다. 다음은 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 취약계층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정착한 태국 이주민 불자들이 코로나19 피해 지원 성금 1,300여만 원을 불교계에 전달해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태국 이주민 불자회 박록란 신하가림 회장을 전경은 문화부장이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마디카. 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주한 태국인 불자 모임, 주한 태국인 불자회 박록란 시나가린 회장님이신데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차이가 보나암사군이 박, 츠징징, 롱랑시, 나와린. 록란 시나가린이고 우리 남편분이 한국 분이신데 박 씨. 차이가. 네, 그래서 박록란 시나가린. 차이가. 네. 자, 이번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으로 BBS 불교 방송에 성금을 1,300여만 원을 전달해 주셨는데 특별히 BBS 불교 방송에 성금을 이렇게 모아서 전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건 약초일려나 코비드 19 ไม่ใช่ว่าที่ประเทศไทยอย่างเดียว
ราะว่าแรงงานไทยพี่น้องชาวไทยที่อยู่ในเกาหลีใต้ก็มีเยอะแล้วที่กลับไปแล้วก็อยากจะร่วมช่วยเหลือในโควิด19นี้แล้วก็เลยเป็นตัวแทนที่อยากจะช่วยให้หลุดพ้นจากวิกฤตนี้ไปเร็วๆนะคะเย่ๆ알겠습니다사실이제이렇게우리불자태국불자들이활동하는데있어서안산붓다가야사주지스님이신동국스님과또조계종포교원장지홍스님이렇게한국스님들의도움이라든지또이런소개이런게있었다고제가들었는데한국불교와한국불교스님들과의인연을좀소개해주시죠ไปที่วัดน่ะพระผู้ใหญ่น่ะท่านมาท่านช่วยเหลือเราขาดเหลือเดือดร้อนอะไรท่านก็ยินดีที่จะช่วยเหลือในเกี่ยวกับพุทธศาสนาให้คนไทยเกิดความสามัคคีกันท่านก็ให้รอยยิ้มเป็นมิตรกับพี่น้องชาวไทยที่มาทำบุญที่วัดก็ดีใจกับท่านนะคะท่านเป็นคนดีมากพระท่านให้กำลังใจเราทุกคนไม่เคยได้คิดแบ่งชนชั้นวรรณะนะคะศาสนาพุทธสอนให้เป็นคนดี우리한국분들물론태국국민들도힘듭니다만은우리한국인들에게한말씀해주시죠อยากจะเงินก้อนนี้ถึงไม่มากมายแต่พี่น้องชาวไทยในเกาหลีใต้และที่ได้กลับไปแล้วได้มาร่วมมือร่วมแรงช่วยเหลือกันเพื่อต้องการที่จะให้ไปซื้ออุปกรณ์เกี่ยวกับพวกวิกฤตช่วงนี้ว่าเราระดมทุนด้วยใจนะคะว่าอยากไปซื้อที่แมปปิดหน้าพวกเจลล้างมือเราก็เลยทำด้วยใจกันค่ะ네우리롱난시나가린씨는태국에서태어나셔서국적은한국이시고지금한국에살고계신이주민여성이시죠불자시고ใช่ค่ะเป็นสัญชาติเกาหลีตามสามีค่ะ그래서안산에있는붓다라마사원이죠ใช่ค่ะ예거기다니신다고들었는데이사찰소개좀해주시고어떻게지금실행활동하고계신지ตอนนี้เหมือนว่าเรามีงานอะไรเราจะเรียกคนเหมือนว่าเป็นผู้นำทีมเวลามีงานทุกอย่างเนี่ยลำก็ลำได้มีงานกิจการอะไรเราก็อยากจะช่วยเหลือกันเราก็อยากให้พี่น้องที่อยู่ในเกาหลีใต้ให้มาร่วมทำบุญหรือมีกิจกรรมมาร่วมกันเยอะๆนะคะใจนะใจอยากให้มาร่วมกันแล้วเป็นหนึ่งในศาสนาพุทธเหมือนกันขอให้รักกันเอาไว้ในต่างแดนทุกศาสนาสอนให้เป็นคนดีการที่ดีหรือไม่ดีมันขึ้นกับบุคคลนะคะไม่ได้เกี่ยวกับศาสนาค่ะ네한국에서생활하시면서혹시힘들거나좀어려운점또애로사항이런게좀있으십니까มีเยอะค่ะเกี่ยวกับคือภาษาการสื่อสารการใช้คำพูดบางทีบางอย่างเราตีความหมายไม่ออกเราอาจจะแปลผิดได้นะคะแต่เราก็ช่วยกันศึกษาหาความรู้ไว้ว่าประสบการณ์ชีวิตในต่างแดนเราต้องอยู่ที่ใจเราเราต้องเข้มแข็งเราสู้เราต้องเดินไปให้ได้ด้วยขาของตัวเอง예우리한국불교가 이주민이라든지다문화가정에대해서좀도와주거나좀어떤역할을좀해주기를바라는부분이있습니까ตอนนี้คนไทยที่เขาป่วยเป็นอะไรอย่างนี้นะคะเราก็เดือดร้อนเราก็ช่วยเหลือกันก็เป็นล่ามให้ฟรีคือเราไม่ได้คิดค่าบริการอะไรทั้งนั้นเดือดร้อนหรือมีปัญหาอะไรเราพอช่วยเหลือกันได้เราก็ช่วยเหลือกันที่นี่ค่ะก็ยินดีแนะนำให้ทุกอย่างการเจ็บไข้ได้ป่วยคุณเป็นนั่นเป็นนี้ไปตรงนั้นไม่นี้ไม่ถูกคุณก็แจ้งมาเรายินดีบริการให้ค่ะ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에 정착한 태국인 불자들의 모임 태국인 불자회 회장 박 롱난 시나가린 회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창작자들의 아이디어를 지원해 창업으로 이끄는 2020 아이디어 융합 팩토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작자를 모집합니다.융합콘텐츠와응용기술부문의팩토리랩과뉴미디어콘텐츠분야의크리에이터랩등모두3개분야에걸쳐총80여개팀을선정해지원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문화예술자료디지털화를지원할기관으로국립중앙극장과국립극단, 국립오페라단,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3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들이 디지털화를 신청한 소장 자료는 전시 도록과 공연 프로그램, 포스터, 악보, 사진, 영상 등 도서와 비도서를 합해 약 16만 9천 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기관 활동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 가운데 인권영향평가를 받기는 예술이 처음입니다. TBS 불교방송과 법보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조계종 신행숙이 공모전에 올해부터 발언문 부문이 신설됐습니다. 발언문 부문 신설을 이끈 중앙종의 의원 우봉 스님은 신행의 생활화를 위한 발언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든 이때 불자들의 간절한 기도와 발언으로 전염병이 하루속히 극복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14일 토요일 T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